그다음에 찡지하에 불롱이야. 그래, 경찰도 진짜 만만하지 않지. 시아, 我们每天都喝敬茶大酒的. 자, 이게 도를 주고받는 거죠. 도를 주고받는 게 교류하다 뜻이거든. 요거 자체가 명사예요. 네. 교류, 우리는 교류, 얘는 교도라고 해요. 요렇게 쓰면 요 동사가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자오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해석이 안 되지. 중국 동사 중에 제일 어렵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 압도적인 1분이 따예요. 따. 웬만하면 다 따야. 우리는 항상 경찰하고 뭐 주고받는 게 있잖아. 교류가 있잖아. 현재 지금 교통이 이 지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한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교통이 안 좋기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가이 해놓고 나는 테이크죠. 추즈치어를 테이크 끝에다 놓고 거기다가 칼질한다고, 카이다오 한다고, 비난한다고. 나 어쩌고저쩌고 카이다오 그러면 개 끄집어내다가 비난한다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쉬면 오면 쩌그네거든. 쟤네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근데 기실이잖아요, 기실. 치셔, 기실. 실제로 오면은 가장 지킨다고 뭘? 이거는 규, 거의 꾸이지. 예, 우리말로 하면 규율. 꾸이리. 얘는, 얘네도 꾸이리라고 써. 꾸이지라고 써. 쥐파. 우리가 제일, 자, 파자도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자 써놓고. 백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파가 되는 거고요. 두려워한다고. 예.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교통이 안 좋은 거야. 왜냐하면 이건 항상이라고 했어요. 자, 라오. 라오가 항상이라고 정말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중말 중에 제일 어려운 게또 라오예요. 뭐 늙은 라오도 있지, 항상의 라오도 있지, 뭐 별의별 라오가 다 있기 때문에 라오 뚱치더 화 항상 차가 막히면 우리는 이럴 때는 이게 심지어, 예, 심지어 밥 먹는 돈조차도 쩡 벌어오는 건데 누구니까 벌어오지 못한다고. 벌어오지 못한다고. 이걸 또쭉 해보면, 그렇지, 우리 맨날 경찰 상대하거든. 근데 만약에 교통이 안 좋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리 이 뭐냐, 그 택시 기사들 대놓고 난도질을 하는데 우리한테 이거 저 새끼 이렇고 내저 새끼 어떻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교통규칙 제일 잘 지키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교통이 안 좋은 거야. 교통 안 좋고 차 막히면 우린 심지어 밥벌이도 안 되거든. 밥벌은 돈조차 못 벌거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워카, 내가 봤더니 님은 또 여기서 님은이라는 택시 기사들을 얘기하겠죠. 여기서 우리들이라고 계속 택시 기사를 싸잡아서 얘기하니까, 예, 터비엔 엄쇼아. 너 진짜 말 잘한다. 터비엔 엄쇼아. 샨나 하이베이니까 삼해 남쪽, 바다의 북쪽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방방곡곡. 예,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방방곡곡을 샨나 하이베이라고 해요. 여기저기 쯔다워도 팅도어 매우 많고 아는 것도 더럽게 많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터비의 요모어. 자, 이거는 유머예요, 유머. 이거는 이 영어를 발음만 따갖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머러스하다고. 그랬더니 치시 오면 찌다오 심어야. 야, 실제로 우리가 알긴 뭘 알아. 할부시 시에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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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마이. 현장에서 서서 현장에서 팔거든. 즉야 여기서 주사 들은 거 저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주사 들은 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 시에마이 시에마이. 그 깊이라고는 좋도 없고 뭐 조금 아는 거거든. 자, 이것도 랴오 티알이에요. 랴오 티알. 거기에 이 뭐지? 방향 보호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합 동사라는 얘기지. 예.
말을 꺼낸다고. 말을 꺼내면 이것도 이지우거든. 이지우. 꺼내기 뭐뭐 하기만 하며 뭐뭐 하게 한다. 말 꺼내기만 하면 바로 잊어먹고 그 다음에 뭐 귀찮게 해. 그렇지 않으면 정티에 하루 종일 이 글자에 주어 처리. 하루 종일 차 혼자서 차에 앉아가지고 저 심리가 야오뚜어. 야오뚜어판 요뚜어판. 자, 야오 그러니까 필요한다고. 얼마나 번잡한 게 필요하면 그만큼 번잡하거든. 번민하거든. 이게 번민하고 번잡한 뭐 심심하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야오두어 어쩌고저쩌고 요두어 어쩌고저쩌고는 익스트리물리 상태가 익스트리물리 한 상태예요. 그러면 야오두어 으어 요두어 으어 그러면 아 정말 배고플 만큼 가장 배고팠거든 이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게 필요한 만큼 있거든? 그러니까 가장 뭐뭐 하거든? 그게 야오뚜어 어쩌고저쩌고 야오뚜어 형용사, 요뚜어 형용사예요. 不过, 这聊天也得看了。근데 그 수다 떠는 것도 看了니까 사람 보면, 사람 봐야 돼. 야오시어, 런자, 셴커, 그 손님들이 不愿意聊, 손님들이 안 터는 거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도 깐진 바로 비쥐. 예, 비쥐는 뭐야? 닫는다 입인데 역시 뭐야 그 뭐야 이거 방향보. 예, 입꽉 닫는 거고. 예, 비생쥐. 비에자오 뿌즈자이. 내가 있는 곳이 아닌 곳,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곳. 그러니까 곤란한 곳, 그게 뿌즈자예요. 곤란한 곳에 가지 않아야지. 다시 한번. 야, 사실 내가 알긴 뭘 알아. 여기서 칭찬했잖아. 뭐 유머도 있고 뭐뭐 뭐, 모르는 것도 없고 뭐 말도 잘하고 그랬더니 아야 사실 우리가 알긴 뭘 하지. 그냥 대충 어디서 주워 들어서 그냥 터는 거거든. 야, 근데 말하면 바로 잊어버려. 바로 잊어버리고 뭐 이건 해석이 안 되는데 바로 잊어버리고 뭐 어쨌든 팔로 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털면 하루 종일 차 혼자 앉아가지고 얼마나 fun하겠니? 얼마나 심심하겠니? 그런데 이거 수다 떠는 것도 사람 보면서 해야 된다. 만약에 승객이 그 수다 떠는 거 싫어하면 바로 입 닫아. 그래야지 곤란한 쪽으로 안 가지. 이런 얘기. 링카이 추즈 치어 셔머랑 또 넝펑샹 봐. 너 택시 운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도 이거는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날 펑. 펑 해서 이것도 뭐야 방향보. 어떤 사람도 다 우연히 만날 수 있겠네. 너 운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지? 이런 얘기입니다.